生活上有没有什么别人不知道的小习惯是可以跟我们爆爆料的？先那个倪坤说说佑荣好了。우영이는 양치질을 정말 한 20분 동안 하는 것 같아요. 우영이가 여기 화장실이잖아요. 화장실. 화장실. 나와요, 나와. 走出来了。 침대에 있으면 이렇게 자기 침대에도 누워요. 然后看到有床，他就躺在自己床上。 이렇게 刷 영화 영상을 이렇게 보면서 拿出拿出派。对，拿出那个平板，然后 저랑 얘기해요. 오케이. 그러면 이러고 10분 있다가 또 다시 화장실 들어가서 한 5분 있다가 나와요. 15분钟刷牙是因为享受那个过程，还是你觉得你的牙齿需要这么长时间的清理？ 제가 그 뭐 커피나 음식 뭐 오렌지 이런 거 있잖아요. 양치를 하고 바로 먹는 거 좋아해서 항상 이가 깨끗한 상태에서 먹는 걸 좋아해요. 是我们也喜欢，但我们一般刷5分钟啊。 没有二十分钟啊！这可能是一种病，姐姐来把把脉。 깨끗하면 되게 행복해요. 你有代言牙膏吗？ 아직 快了。 아, 저 어렸을 때 상 받았어요. 你不能说我小的时候我有得奖。也不得过。因为牙齿漂亮。 比起来了，好不好？牙齿漂亮是什么奖啊？牙齿漂亮奖啊，这很简单。那佑荣说说看，尼坤有什么大家不知道的习惯？啊，잘 때 말을 막 많이 해요. 是跟你聊天，还是睡着了以后说梦话？그냥 혼자 막 이야기를 해서 제가 쿤형 이러면은 갑자기 웃어요. 他还跟你对话，那他说梦话是用韩语、用泰语还是用英语？他。 그때는 섞여 있어요.